진성 명략입니다. 오늘은 제다 신약사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상담하다 보면 제다 신약사주들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사주도 제다 신약사주입니다. 그런데 제다 신약사주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게 좋은 건가? 먼저 제다 신약이 무언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다 신약. 재가 많으니 몸신자가 몸이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재다신약. 재물이 많으니 몸이 약해진다. 자, 그러면 진짜 재물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주에서 육친상 재가 많으니 정재와 편재가 많은 사람들은 몸이 약한 건가 이렇게 한번 나눠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사주에서는 육친상, 식신상관이 많다 해서 식상 다 해서 신약 사주가 없습니다. 관살이 많다 해서 몸이 약하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인수가 많다 해서 신약한 것은 없다, 몸이 약한 것은 없다. 유일하게 사주에서 재가 많은 사주만 몸이 약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간이 오행상으로 일간이 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토가 재입니다. 왜 몸이 약하냐? 재가 정재와 편재가 토인데 이 태생이 정재 편재가 많은 것은 토가 많은 것은 물을 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을 극하게 되니 나무는 물을 먹고 자라야 하는데 물이 흙에 전체 다 극을 받고 있어 흘러가지를 못하니 나무는 고사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일단 제다 신약 사주는 인수가 약해지니까 건강이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 제다 신약 사주에서 40대 중반, 50대, 60대 가면 거의 대부분이 제다 신약 사주는 건강을 잃었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화가 일간이다. 화가 일간이면 금이 재인데 금이 목을 극하니 얘는 뗄감을 먹고 불이 헐헐 타올라지 않은데 목이 작살나 있으니 얘는 공급을 못 받으니 불이 꺼질 수밖에 없다. 장작불이 그냥 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꺼진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거니까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 보면 맞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사주에서 제다 신약 사주만 몸이 약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제다 신약은 제가 인수를 극하기 때문에 인수를 극한다는 것은 뭐냐? 인수는 학업을 상징을 해줍니다. 학업을 상징해주니까 당연히 공부는 할 수가 없다. 잘할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제다 신약 사주들이 학생들 상담할 때 제다 신약 사주다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재 기운이 정재와 편재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사주는 거의 학업운과는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수를 이야기 제가 인수를 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수는 또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 창업을 이야기해 주고 끈기를 이야기해주고 끈기 지구력을 이야기해준다는 거예요. 지구력 끈기와 지구력이 제다 신약 사주는 굉장히 약하다. 창업 기운이 약하다. 그러니까 제다 신약 사주는 창업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해준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 네 번째, 인수의 기운 자체가 약하다. 그럼 뭐냐? 다시 예를 들면 이 사주가 정화입니다. 얘가 예를 들면 일간이 정화인데 목이 뗄감인데 얘가 지금 굉장히 약해요. 얘가 약하면은 어느 부분이 아프냐? 건강이 오행상 목이니까 뇌혈관을 이야기해. 뇌혈관, 뇌 신경성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제다 신약 사주들은 늘 머리가 아프다, 아이고 두통이야 이걸 이야기해주고
사주에서는 심장 부분이 늘 깨져 있다. 그래서 마음고생이 심하다 이렇게 봅니다. 보편적으로 재다신약 사주들 이 재다신약 사주들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무당 쪽으로 이렇게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귀신 들리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 재다신약 사주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재다신약 사주의 또 특성은 뭐냐? 다섯 번째,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재를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 재물을 취하면 반드시 건강을 잃게 되고, 건강을 얻게 되면 재물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재다신약 사주들이 권모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권모술수. 그리고 돈 냄새 맡는 데는 굉장히 기가 막히다. 그러나 권모술수와 돈 냄새 맡는 것은 굉장히 있지만 재물은 그렇게 없다. 자기 앞으로 일곱 번째 명의가 없다. 이렇게 보면 자기 문서 명의가 약해요. 왜 그러냐? 인수는 문서를 이야기하고 명의를 이야기해 주는데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재물에 의해서 재에 의해서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운이 보편적으로 없다. 자기 앞을 문서를 잡으면 항상 매매할 때는 시끄럽게 됩니다. 잘 나가지 않거나 재다신약 사주들이 장사를 했어요. 보편적으로 창업을 하면 안 되는데 창업을 했습니다. 가게가 잘 안 됩니다. 지긋지긋하게 안 돼서 내놨어요. 내놨는데도 안 나가요. 또 건물주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게 재다신약 사주들의 특성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가게가 지긋지긋하게 나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인수를 뒤져봐라. 인수가 굉장히 약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정화를 가지고 태어났다. 정화. 정화는 장작불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전등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촛불로도 해석이 되고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장작불과 전등, 등불로서 해석을 하는데 이 사주는 제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장작불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 왜? 12월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축달이다. 대한 수완과 달이는 축월이다. 굉장히 축구대가다. 축은 수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축. 이 축월에 있을 때 수의 기운이 강하고 태어난 달과 여기 있을 때 금의 기운으로 봐줘라. 유일하게 얘를 수로 해석할 때는 어느 때냐? 축월에 태어났을 때만 수 기운으로 해석해줘라. 그런데 금의 창고니까 금 기운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금과 수가 많다는 것은 수는 어둡고 금은 차갑다는 거니까 차갑고 냉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축축 유축 이게 되면 여기에서는 유축 사이축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 그래서 여기는 금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구획 정리하면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고 재가 많이 있고 관살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겠죠. 재관이 굉장히 강한 사주다. 재관이 강하면 위태위태한 목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 같은 형상이다. 장작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사주가 남자분입니다. 이 사주가 이렇게 해서 57세, 58세 지금 살아오신 겁니다. 이 사주가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왜 그 고비를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이 사주에서 어디서 극복시켰냐? 축축이 있으면서 축월, 축일, 축이 돌면서 도충작용으로 미를 가지고 들어왔다. 미. 이 미가 따뜻한 기운이니까 정 자체가 미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든 유지하고 왔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얘는 유일하게 여기에서 의존할 것은 인인데 인속에 무병감이 지장간에 암장이 돼 있는 이 병 자체가 정화가 유일하게 여기에
작은 뿌리를 두고 기대를 해야 하는데 이 벽화가 축속의 개신기 신과 병신합을 해서 얘를 도와줄 수 없게 배신 때리고 있다 이걸 보는 거죠. 이사주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뭐냐 여기에도 의존을 못하니까 이 정화는 어디에 만들 곳이 없다 이렇게 보니까 아 한숨을 많이 쉬면서 살았겠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 뼈가 빠질 정도로 고생을 했겠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 금은 이 사주에서 목적입니다. 재물을 이야기해줘요. 이 사주가 장작불을 가지고 한겨울에 장작불 땔감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림을 그리면 이게 이 정도 이게 조그마한 어떤 장작불을 가지고 큰 거대한 그릇을 이 노쇠 그릇을 이 조그만 장작불을 가지고 한 겨울에 이 여기에서 밥을 해서 곰탕을 끓여서 돈을 벌어라 이렇게 명령이 때려져 있는 거예요. 뗄감 뭘 주고 조그만 성냥개비 같은 뗄감을 줘서 그런 뗄감을 가지고 무쇠 솥을 곰탕을 끓여서 돈을 벌라 이건 어불성설 말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이 안 되는 사주를 살고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이건 태어나는 기운 자체가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의존한 게 미 속에 이걸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미가 여기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얘가 어느 시기에 또 다시 깨지게 되면은 와라를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늘 풍전도와 같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유축이 있다는 것은 스트레스와 근심을 끼고 살았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설명해주고 있고 오로지 믿을 만한 이 하나 인이 있는데 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얘가 의존할 수 있는 병화는 병신학으로서 다른 놈하고 연애를 걸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못 주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안 벌기 위해서 노력을 그냥 이렇게 해왔냐 이런 사주 제다신약 사주는 지긋하게 돈 벌려고 고생을 합니다. 이 사주 이렇게 약한 상태에서 온갖 불을 떼가지고 노쇠그릇 떼서 무쇠 솥단지를 달궈서 밥을 하려고 곰탕을 끓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요. 이런 사주가. 그런데 노력할수록 지치고 힘들었다. 왜? 아무래도 노쇠는 무쇠솥은 달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제다신약 사주는 뭐냐? 갈짓자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갈짓자. 이 말은 직업을 수도 없이 변경한다 이걸 이야기해요. 직업 변경. 직업 변경을 하기 때문에 늘 자신은 거기서 또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사주는 태어난 시가 유시입니다. 유시. 유시는 직장과 사업장자를 이야기해 주는데 스트레스 자리. 근데 여기서 보면은 천을기운에 해당이 돼요. 천을기운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개축이 백호대살이고 정축이 백호대살이다. 백호대살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 이 사람 삶 자체 가정운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이걸 이야기해준 거죠. 사주에서는 개축은 이것은 자녀를 상징해줍니다. 남자에게 자녀를 상징해주는데 아이를 낳았지만 이 사주에서는 아이와의 기운이 약하고 철을 상징하는 금 자체가 금이 사주에서는 너무나 무겁고 자신과의 기운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처에 대한 기운, 자손에 대한 자식에 대한 기운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 사주에서는 도움 세력이 아니라 본인에게 큰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기톤 정화를 이야기해 그 장모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주에서 장모는 어떠냐 유일하게 나와 함께 의존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내하고는 의존을 못하고 장모하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장모도 이 사주에서는 도와줄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누설시키고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장모에게 하소연하고 있단대요. 정말 힘들다. 처하고도 힘들다. 하소연하지만 장모는 들어줄지언정 도와줄 수는 없다. 본인도 석자, 내 코가 석자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해준 거죠. 자녀, 배우자, 장모. 그럼 이 사주서는 아버지는 어떻냐? 부친은 축속에 들어가 있죠. 곧장에 들어가 있죠. 모친은 여기 있겠죠. 어머니. 어머니는 변방 멀리 있던데 어머니는 멀리서 눈물 흘리면서 쳐다보고 있고 아버지는 뭐냐? 축이니까. 곧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근본적으로 지병을 갖고 있다. 지병 갖고 있는 사람이 도울 수는 없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 사주는 부친 덕도 약하고 모친 덕도 약하고 처덕도 약하고 자식 덕도 약하고 장모 덕도 약하다. 그런데 58년을 견뎌왔습니다. 뭐 때문에? 미 하나 때문에. 자, 제다신약 사주들은 반드시 건강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셔야 한다. 두 번째는 건강에 건강을 지켜라. 그래서 과욕 부리지 말라 해야 돼요. 제다신약 사주들이 돈 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돈 벌어도 반드시 건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잘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 제다신약 사주는 뭐냐? 제다신약서는 공부 쪽으로 저는 믿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친구들은 밖에서 어떤 그 기술성으로 나가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신강사주이면서 제가 말할 때는 그 신원제왕이 있든 그것은 큰 돈을 벌지만 제다신약은 이미 신약사주이기 때문에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타고난 자체가 제다신약 사주는 제다신약 사주는 소속으로 들어가줘라. 소속으로 들어가줘라. 그리고 이렇게 많이 변경하고 직업 변경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는 아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야 합니다. 잠시 제다신약 사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머리가 아픕니다. 몸이 늘 약해져 있어요. 온갖 고생을 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인복 자체도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제다신약 사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차라리 정말 한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시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낫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오.